네, 발간식입니다. 미래 에셋 비전 2호 최정희 차익 경쟁률 2죠. 왜 이렇게 많이 들어왔죠? 네, 이게 무슨 비례를 하면 손해인데. 네, 최악 건수가 네, 27,259건, 28,000건까지 들어왔고요. 네, 증거금도 많이 들어왔어요. 6천억 들어왔고. 균등은 21.32주, 21주 주겠죠. 네, 그러면은 42,000원, 542, 2,000원이네요. 네, 수수료 없으니까 2,000원 버는 건데, 수수료 있는 분들은 왜 했을까요? 네, 뭐 수수료 다 없다고 판단해서 했는지 모르겠지만, 네, 그 비례 같은 경우에 지금 경쟁률이 253, 비례가 507이 나왔습니다. 한 주가 100만 원, 네, 1.1억 청약했을 때, 네, 25만, 26만 원 정도 배정이 되겠죠. 26만 원, 26만 원의 기대 수익 5%라 한다 그러면 15,000원이죠. 네, 15,000원. 네, 1.1억을 네, 6% 마이너스 6%, 한 5% 정도로 계산을 했을 때. 이틀 이자가 네, 한 3만 원 정도 나오죠. 네, 3만 원 나오는데 네. 저희가 계속 130주 받아서 네, 26만 원 되면은 네, 기대 수익은 15,000원이에요. 이거 왜 청약하는 거예요, 비례를? 네, 뭐 금리를 아주 싸게 땡겨오는 데가 있나요? 아니면 제가 모르는 또 뭔가가 있나요? 또 예전에 리치처럼. 네, 하여간 일단은 네, 뭐 청약 날 알게 되겠죠. 24일 날 어떻게 될지. 네, 거의 한 2,200원은 돼야지. 난 10%는 올라야지. 네. 5% 이자랑 네, 비슷한 수준이죠, 사실상. 뭐10% 수익을 준다 그러면은 네, 4,000원 가볍게 네, 주주총장에 다시 입금을 시키고 네, 행복하게. 네, 행복할까요? 4,000원 더 벌어서. 네. 네, 아직까지 뭐 스펙은 잘 모르겠고 네, 공모주 분위기는 아주 좋죠. 네. 네, 센지랩은 오늘 따상 터치하고 내려와서 네, 18.57% 상승으로 끝났네요. 공모가의 200%에서 네, 18.57% 오른 상태로 끝났고 뭐, 이 정도면 나쁘진 않고, 다들 다 매매를, 뭐, 매도를 하셨겠죠? 네, 26,000원, 저는 27,000원, 운이 좋은 분들은, 장시차게. 오늘 키움이 장애가 있었는데, 네, 뭐, 다른 분도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뭐, 이걸로 또, 이의제기해서, 뭘, 민원을 제기해서, 뭘 받는 것도 귀찮고, 사실. 네. 사람이, 공모주가 수익이 나니까는, 사람이 좀 너그러워지네요. 네, 영상이 도움이 되든 안 되든, 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네, 고맙습니다.